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방언론 이제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는 이제 사회차고요. 일단 총평을 좀 보면 전체를 봤을 때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난이도가 이제 그렇게 높지 않은 이제 아주 이제 쉬운 유형으로 그렇게 출제가 됐고요. 기출 문제가 14문제 나왔고, 이제 신출 문제가 6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기출 문제 비중이 그런 높은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손쉽게 이렇게 고득점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신출 6개 중에서 하나를 갖다 제외한 3문제는 이제 조금 어려운 이제 그런 형태의 유형이었다.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2회차에 비해서 이제 신출 문제는 좀 늘어났어요. 자, 늘어났는데, 기출 문제의 빈도가 높아서 이제 어렵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자 앞으로는 물론 이제 기출 문제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기출 문제 위주로 문답 위주로 공부하셔가지고는 이제 조금 힘들 수도 왜냐면 옛날보다 지문이 좀 길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갖다 요하는 쪽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 이론을 자 병행해서 학습하시는 것이 자 앞으로 이제 고득점 하시는데 자 유리하겠다, 자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수소화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주수한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물을 뿌려가지고 소화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물 뿌려서. 그러면, 물하고 반응했을 때, 자, 즉, 기름이잖아요. 유류잖아요. 자, 유류는 기본적으로, 물보다 가볍죠. 자, 물보다 가볍다니까 여기다 물을 갖다 뿌리게 되면은 이제 물 위쪽에 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자 기름이 자떠 있고 그다음 여기 이제 화염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물을 뿌리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화재를 갖다 끄기보다는 더 확산시키는 자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 3번에 있죠. 경유는 물보다 비중이 가벼워 화재면 확대 우려가 있으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보기가 뭐 연소 확대 우려가 있으므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 자, 따라서 해당된 답은 이제 3번이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유리화재에서 화재를 갖다 진압하려면 뭐가 땅에서? 자, 바로 포. 예, 영어로 이제 폼이라고 약자 씁니다. 자, 포 소화 약재를 갖다 이용해서 자, 뭘 갖다 해줘야 돼요? 질식 소화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죠. 한론계 소화약제 주단 소화효과 및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이제 뭐라고 하세요? 하론입니다. 첫 번째, 소화약제 증발점유에 대한 소화방법이다. 자, 증발점유에 유했다 그러면 요건 이제 보통 이제 냉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냉각이다. 그러니까 냉각은 이제 물 소화약제 대표적인 건데, 하론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계다 보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산소의 농도를 15%나 낮게 하는 방법이다. 요게 이제 질식이 되는 거죠. 질식. 자, 요런 뒤 기능을 갖다 주로 가진 것은 네, 뭐예요?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CO2죠. 세 번째. 마찬가지. 열분에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소화 방법이다. 요것도 뭐예요? 질식이 되겠죠? 자, 네 번째. 자유활성기의 생성을 억제하는 소화 방법이다 해서, 자, 요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억제 소화. 자, 또, 부촉매. 제 억제, 부촉매. 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몇 번? 4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촉매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뭐예요? 연쇄 반응을 억제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답은 4번입니다.